미시한테는 태어났을 때 아빠가 옆에 없었습니다. 5살이 되어서야 아빠를 처음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함께 산 기간은 겨우 석 달뿐입니다. 아빠 어떤 모습이 좀 기억해? 바바상가 구매고 바바를 함께 많이 가리고 퍼리바상가 람르상가 보리고 람르상가 보시고 됐어. 이야, 아빠 아무로 바바가 보도 아이코티람 어글로 운운자 핸섬 운운자 미스파트 운운자 어글로 빨리 운운자 사리만 닦아 밀리고 차. 이야, 바바가 디디고 상상해가 보도 차 미로 차냐 아빠. 바바가 아빠니 뭐가 있어? फोटो खींचेर मेरो यस्तो सपना छ बाबा आउँदा पनि म यस्तै फोटो खींचेर झुन्नाउने हो장남인 아빠를 만나 엄마는 맏며느리가 됐습니다. 어린 동서를 챙기며 대가족 살림을 도맡고 있는데요. 한 끼 준비에 그릇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미 대레 परिवार छम त्यही भएर सबैले एकैचोटी खाने त्यही भएर धेरै परिवार छम त्यही भएर भान्जा भान्जा दुईटा भान्जा एकैतिर बसे हुन्थ्यो. 한 지붕 아래 식구가 참 많죠.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할머니, 갓 결혼한 삼촌에 미스마 미시안트 남매와 시내에서 일하는 고모가 맡긴 조카들, 그리고 대입을 앞둔 큰딸까지 식구가 많다 보니 웃을 일도 많은데요.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했던가요. 시안인데 그건 저다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뭐 어떡하려. 나라 우스코 남리나 말아야 아스마운선 말아야 와 아스마 말아야 말에 말에 우리가 일래 람레 거라 일래 람레 거라 야선 더라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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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러는 가 아빠는 다야 하원. 타지에서 고생하는 장남이 늘 가슴에 맺힙니다. 그 시각 아빠는 뭘 하고 있을까요? 퇴근하고 숙소에 돌아온 아빠. 졸라? 어떠세요? 예, 마이라서 파랑이 시드님이에요. 파랑. 예, 파랑 시드님 같아요. 각 방을 순회하는 중인데요. 남아이, 이어서 아무나 혼자? 예, 아무나. 라, 라. 이게 보러 소로장에서 발리 뛰는 소리 와서 깨라해서 이제 보래요. 예, 이제 보러장에 라해라 혼자. 예, 뭐래라 발리? 딘딘의 출팀에 떠내라 해라죠. 두이 전에 라면 꼬대 둘러 피리라 해서도 니 몰래 라면에. 라면에 가라 해라. 라면에 가라 해라. 라면에 가라 해라. 라면에 가라 해라. 집에서도 맞이더니 회사에서도 맏형 노릇을 하는 아빠. 그 중에서도 아빠가 의형제처럼 챙기는 동생이 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얼마 전 아들을 낳은 프라카스인데요. 남의 집 아기 사진에 갑자기 울컥해진 아빠. 자식들 태어나는 것도 못 보고 마음껏 품어주지 못한 자신의 처지에 눈물이 흐릅니다. 미안해요.
일곱 살 정도 했어요. 인도에서, 두바이에서, 그 다음에 한국에서 해가지고 L1급 정도 했어요. 국어 생각하니까 조금 마음이 아파요. 아직도 아이들이 공부하고 결혼하고 그것도 아직 생활이 힘들었는데 아직. 10대 때부터 홀로 타지에서 일했던 아빠.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해야 했습니다. 대가족 만며느리의 하루는 늘 그렇듯 일찌감치 시작됩니다. 내려가 내려. 가, 가. 많이 먹어. 가. 어시 소떨이 어시 여자. 이스코 두 하나 해리 거르고 아플리 빨래가 마시고 두 하나 해리. 버쩌버치라니 소차오니. 이스코 거다 해리 자이 안드로 마시 빨래 거. 남편이 붙여준 돈으로 장만한 물소입니다. 귀하디 귀한 재산이라 그럴까요? 소똥을 맨손으로 그냥 척척 치우는데요. 어머니 냄새 나지 않아요? 라그디나 손데거리라 해고 대이버로 거는 게이저스도 라그디나. 소똥은 잘 모아뒀다가 이맘때 밭에 퇴비로 요긴하게 쓴대요. 농사일도 물론 엄마 몫이죠. 야우리 에티 거라우 마포로바다 에티 아무로 케토 요자야 아미 아프이 거쳐 아니 아프이 케티 거니 아프이 라이 카나 라고 테스토 비트니 아래라 비트니 터리갈 테티 데이레 우스운데이나 보았데이나 아휴 이제 겨우 한숨 돌리는데요. 부부가 함께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라는 엄마. 자 부라부리만 밀나 버서 त्यसरी 바이라 바이라 두데라 घुमेरा खाएर उन्न आ तिमीले पनि आफूले भन्न पर्छ न डुल्नुस् न घुम्नु मिठो मुस्लिम बोल्ने गर 반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부지런히 걸음을 옮깁니다. 내가 이거 감관이 타고 어머나 수북하게 쌓인 저건 뭘까요? 그림이라도 그리려는 걸까요? 아 인쇄를 하는 거였군요. 천가방의 상점별 홍보 문구를 인쇄하는 부업입니다. 이게 다 직접 발로 뛰며 주문 받은 거라네요. 테일러 감 걸테 कपडा सिलाउ थे लेडी टेलर चाहिँ यही एउटामा पहिला त्यस्तो गर्थे 10 12 वर्ष अगाडि बाडे अहिले चाहिँ बल्ल 6 महिना भयो यो काम गर्न लाग्यो पहिला त्यो काम गर्दा गर्दै अनि आहा कमजोर भयो त्यही भएर चाहिँ मैले आजभोलि यस्तो काम गर्न थालेँ 일주일간 집안일하는 틈틈이 작업한 양입니다. 각각 15kg씩 가방 두 묶음 합이 30kg. 자 이제 납품할 일만 남았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어도 무거운 짐을 자그마한 몸으로 이고 치고 길을 나서는 엄마. 어, 30kg이나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나라고요? 네. 어디 데리 마트서? 이렇게 버스 타는 데까지 30분이나 가야 한대요. 남편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계속 부업을 하고 있는 엄마. 잘해 가르보. 엄마가 부지런히 장으로 향하는 그 시각.
아이들은 노느라 하루애가 짧습니다. 님네 무사 니산데 사마도 벌자이. 너 이거? 아? 너 이거? 어. 이거다. 된다. 근데 걔네 데 걔네. 레디 세리 1 2 3 고. 미라를 무사랑 하나 우디미 막아. 지지거래 막아. 오늘도 목청 큰 니스마가 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미라를 하다. 일명 쥐와 고양이 게임. 소리를 따라가 먼저 잡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요. 아이고 저런! 사촌 형이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형 체면에 크게 울 수는 없고. 웃겨. 괜찮아? 괜찮아? 됐어.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엄마는 여전히 고행이 따로 없는데요. 사우지 나마스카라. 진이 다 빠질 때쯤 상점에 도착했습니다. एकैचोटि पहिलो पटकमै तपाईले धेरै भन्नुभयो हैन त्यही भएर मैले 330 को रेट लगाइदिएछु होलसेलमै दिनुभएको राम हैन अरूले भन्दा सस्तै छ हेर्नुस् सुअन चाम जुच्यो अस्ताइ त गोसेङन पुराम इस्सुब्नि다 पैसा त अब देता धेरै छ कति खुशी लाग्यो ओ युहु काङ्ग्रेस कसरी हो 50 रुपैया किलो अनि मिलाएर दिनु न यत्रो लोकल काक्रम मिठो छ के खाना मिलाएर टमाटर कसरी नि भाइ हजुर अनि मिलाउनु पर्यो नि त अनि पानी आयो नि त्यति छोडेर जानु पर्छ त्यसले फिल्डिङ कहाँ पानी आउँछ राति आउँछ फेरि आउँछ पानी खुल्ला पैसा आइ जाइन करेला कसरी हो नि खुल्ला छैन के억척 엄마가 고단수 장사꾼을 만났네요. 결국 제 값을 다 치렀습니다. 절대 허투루 돈 쓰는 법 없는 엄마가 웬일로 옷가게를 찾았을까요? 어디요 이 티셔츠 라이? 220. 이스토 커플라 220. 350. 아? 350. 네, कपडा खासै त्यति राम्रो पनि लागेन ल्याउन त पर्ने थियो बाबु नानीलाई राम्रो पनि लागेन अनि महँगो पनि भयो धेरै महँगो कपडा अनुसारको रेट रहेनछ त्यही भएर नलिएर आएको आवश्यक त थियो तर ल्याएन मैले महँगो लाग्यो मलाई आमुरेदो एद्रुसन दाउमरो मिरोया हाल गर्न सक्छु 오늘은 아빠의 휴일입니다. 후배와 함께 장을 보는가 싶더니 그 길로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아빠의 고향 친구 다말랍니다. 아니, 과도 사도 할래. 아들 드레싱 뭐 하나 그래. 얼마 전 일을 하다 손을 다쳤는데요. 아르머니만 해도. 아티스트 비슷히 티비라선 만나도 번에 해내 기나 한다 텐션 혼자 와 네팔 जस्तो कस्तो हुन्छ अब त्यहाँ सबै दबाई पानी अब यताउता कुले गर्दै के गर्दै भन्ने हुन्छ यहाँ थाहा हुँदैन नि त यस्तो अवस्था हो भन्ने कुरा यहाँ सबै थोक हुन्छ सजिलो हुन्छ यहाँ 행여 가족이 걱정할까 자세히 말도 못했다는 친구가 안쓰럽기만 한 아빠입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내내 마음만 먹어왔던 쇼핑에 나섰습니다. 이래 매직 왜 놀란다 하네. 이거 아니야?
1년에 한두 번 큰 할인 행사가 있을 때면 아이들 옷을 산다는데요. 근데 아버님, 아이들 사이즈는 알고 계신 거죠? 이건 줄 알아. 아빠가 둘 줄래? 응. 저번에 둘래? 응. 딱 언니요. 그냥. 3 버전인데. 아, 이거 다 아플란다, 아플. 아플다, 아플요. 대다 아니 아플란 오면은. 아플다 온 거. 아플다. 근데 아플 몸이 갈리 걸서 아플란다. 사인 안 맞으면 다른 거로 우리 다른 거 친구들이 입어요. 다른 거 이제 내 우리 분들은 많은 것도 같아요. 안 맞으면 또 알 수 없어요. 자식에게만큼은 뭐든 다 해주고 싶은 게 아빠의 마음이죠. 아픈 친구를 대신해 친구 아이들을 위한 선물도 챙깁니다. 아, 정말 속정 깊은 아빠입니다. 이거 이거나 이거 보라 해내 보라 새끼요. 그냥 그 사람 같은 거 내가 보내려고. 어때요? 네팔 라면하고 한국말 라면가 뭐 들려라 들려요. 그거 조금 뭐 먹으면 알아니까 그거 그런 거예요. 그날 오후. 같이 보내면 조금 돈 작게 되니까 따로 보내면 돈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 꾹꾹 눌러 쓴 편지도 동봉하는데 편지의 주인공이 누굴지 궁금하네요. 며칠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Hello. 아, 누구세요? 아, 산티샤. 아니, 아들래? 아빠 전화 한 통에 얼굴 가득 미소가 번진 엄마. 그렇게 좋아요? 전화를 끊자마자 시내의 우편 취급소로 향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에브리야, 코리아대기 사만 나오나 보니야. 아이, 아고 서기 차이나 올라. 기말에 보라노 기말 안 남거리고. 에라, 우나니 코티 쿠시 운전 올라. 기사 올라. 나니 바보. 아빠들께 보라노 보자블리나.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사촌 형들까지 가세했습니다. 이 녀석들 정신을 못 차리네요. 그렇게 좋아요? 산타 바로 봤어. 산타 바로 봤어. 저거라 거니 이 녀석 세린 저거라 거니. 슬쩍 눈치를 보더니 편지부터 챙기는 엄마. 아, 엄마가 편지의 주인공이었군요. 라면은 애들 몫으로 나눠줍니다. 어, 먹을 줄 아는구나. 찬물에도 위아래가 있는 법. 기특하게도 둘째 니스마는 할아버지부터 챙기네요. 집안의 어른들을 일일이 챙긴 후에 드디어 요 녀석들 차례가 됐습니다. 맛있게 잘 먹는 것 같은데 생전 처음 먹어보는 한국 라면 맛에 어째 표정이 똘똘한 니스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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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아우. 이제 선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아빠가 심혈을 기울여 고른 옷이 있었죠. 니시한테가 너무 욕심이 많다. 그치? 요즘 말로 득템을 했네요. 흥이 제대로 오른 사촌 형들과는 달리. 아, 울본 이샨트가 어디 가겠어요.
यहाँ हामीसँग सँगै बस्ने दाइलाई त सबैलाई पठाउनु पऱ्यो नि त बाबाले सबैलाई पठाउनु पऱ्यो नि त तिमीलाई मात्र तिमीलाई पठाउने अनि दादाहरूलाई नपठाउँदा दादाको मन दुख्दैन इस्मानन 아빠가 보내준 옷이 꽤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봐봐, 아빠가 보내고 거울하고 뒤라면서 안에 부르시네 보통이 아이. 언제 눈물을 쏙 뺐냐는 듯 니시한테도 맵시를 다듬는데요. 내려야 람사가. 내려 대화인데. 그 사이 조용히 방에 들어간 엄마. 선물은 못 받았지만 아빠의 이 편지 한 통이면 족합니다. 디어 와이프 아사마수 아니 तिमीलाई बाबु नानीलाई हुर्काउन एक्लैले गाह्रो भएको होला र पनि गर्नु पर्यो भविष्यको लागि हैन र अनि तिमी मेरो जिन्दगीमा आएर अहिले सम्म जस्तो दुःख पर्दा पनि साथ दिएकोमा म तिमी प्रति धेरै खुसी छु यो नै मेरो लागि ठूलो कुरा हो बाबा म त सकिन आइहाल्छ नि अब त्यत्रो यत्रो लामो समय हामी भेट हुने अब भनौँ 20 वर्षमा एउटा 4 वर्ष पनि नबस्नु भनेको त धेरै दुःख कुरो हो त्यही भएर अब नेपालमा कमाइ गरेर यत्रो परिवार पार्न गाह्रै छ त्यसो हुँदाखेरि चाहिँ अब नगइ नहुने अब आफूले चाहिँ गाह्रो साह्रो गाह्रो चाहिँ टार्नै परिराखेको छ मल्ली इन्न नम्पनी युनानी त कुरियोजिनन नरिम्निदा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거 되게 맞고 이건 틀렸어.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출탑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꺾이는 데 있어요. 이렇게 네, 그 부분에 지금 이게 제일 어려운 자리예요. 출탑에서. 송전탑의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이른바 앵글의 각도가 맞지 않은 건데요. 안 돼 안 돼. 여러 날을 고생하며 일했던 터라 더욱 힘이 빠집니다. 자, 이제 각도가 잘 맞을까요? 몰라. 맞아요? 예. 다행이네요. 예. 아, 너무 좋아요. 다행이에요. 오늘 특히 더 고단해 보이는 아빠. 퇴근을 서두르는데요. 지체했던 아빠를 단번에 웃게 만든 건 어디 라므로 수아이거로 이제냐. 아빠가 보내준 새 옷을 입은 아이들의 사진. 아빠에겐 최고의 비타민입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제일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달라그리는 거 우리는 내가 좋으니까 그거 줄 수 없으면 기분이 나빠요. 그럼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돈 벌기에서 돈 벌어가지고 보냈으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빠도 울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요? 몰라요.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겠다. 선지 꼬다 오는 줄 아이? 예, 나마스테. 아빠의 회사 후배 집을 찾은 엄마. 간지 둘러 와이선요. 예이 바바 주세요 아직. 요 녀석이 넉 달 전 태어난 프라카스의 아들입니다. 어구 어구 이쁘로. 간지. 지우누나. 태어나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을 위해 아기 아빠가 선물을 보냈는데요. 아빠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아시고. 아주고 무제졌어. 바바를 보내드리고 짜지 나가야 하니 올라 바바 굉장히 고시시 아주 아시라서. 엄마는 오늘 하루 사랑의 배달부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개발하여 전화글하기 해서 마도 럭키에서 왔니 그래도 뭔가 다 와 있는 럭런웨이 다 아주고 사는. 너는? 손을 다친 다말라의 아이들인데요. 바바 삼고 다이들아.
अब दुखिरहे भन्नुहुन्छ यो यस्तो छुन हुन्नर कि यो आज पनि त्यही कुरा थियो यस्तो अम्लाहरू남편을 타지에 보낸 새 엄마들은 다들 한 마음이겠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대체 뭘 찾고 있는 걸까요? 아! 반딧불입니다. 오, 오라 오라 오라. 잡아 잡아 잡아. 뭐야? 한 마리 잡은 것 같죠? 어허, 축하 세레머니 한번 요란하네요. 맘에 여기 여준 길이 안에 삼아들 안정에 바가나 기프디니 해. 준 길이 아니 와라 니 삼아 모아대나 따. 아이, 이쪽은 기프는 자라. 아이. 신나 뛰는 것을 라니언이 와. 결국 아이들은 반딧불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준 길이를 바가나 치리 베르기. 반딧불이 아이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요 코리아전이 플랜 티켓도 라므로 샤말누. 아이들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울본 이시안트가 가장 신나 보이죠. 아쉽게도 큰 딸은 한국에 함께 갈 수 없다네요. 아, 퍼체데라 바세코 퍼차 아버 리절트 아운 라이라하 아버 리절트 쿠르라 바스나카 라기 아버 잔나 파우다 알리가 두카 라이라차. 아무래도 아무래도 코리안 말 시켜드리네. 혼자 소리만 들면 코리안 말 시켜드린지 아버지한테 아니 이렇게 배워서 아빠 찾을 수 있겠어요? 나 마트 예슬아 이 원전을 마트 시가고 부르다 간식 가오는 아빠라 보니 아우디나 구레고고 보인사이나 안녕 안녕 급한 대로 현지 코디네이터를 투입했습니다. 안녕 안녕 하세요 나서요. 네, 저는 네팔에서 있습니다. 왔습니다. 저는 네팔에서 왔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틱. 아빠 사랑해요.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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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 노트에 코리아만 게 기나 파인자. 1잔알이 1차 가요 보네. 토레 마트에 보이샤 바퀴 런처 어루 섭부이 섞인처. 샷. 와. 더. 야 1,000알이 자우차 50-60 요타 아우차 와. 기우자 됐어. 내리 먹어라요. 한국의 모든 게 궁금한 아이들. 아예 시내 PC방까지 행차했습니다. 코리아고 라므라므 타워를 고즈나고 라기 아니 마코 카나를 고즈나고 라기. 아 김밥이 먹고 싶었구나. 김밥. 롤링. 요 나온다. 아니요 씨 보내고 다 고민이 타워에 가는 상황 비스 보내 렉세다. 요래 뭐라 요. 먹방 여행인지 아빠 찾는 여행인지 모르겠구나. 서문드라마 보면서 김밥 비스 파이니 애플 가니. 궁금한 게 많아서인지 먹고 싶은 것도 참 많습니다. 아이들이 뭘 먹을까 궁리하는 동안. 엄마는 짐 챙기기 바쁜데요.
아빠의 동료 가족이 부탁한 물건도 소중하게 챙깁니다. 이제 떠나야 하는 가족을 위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뜨겁게 배웅해 주는데요. 어머, 지금 우시는 거예요? 이 집 남자들 눈물 많은 건 집안 내력인 것 같습니다. 한국 도착부터 가족은 난관에 봉착합니다. 우빈이 마드레. 씩씩했던 둘째는 입을 삐죽삐죽. 가족은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